뉴스타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들의 이행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대표 공약 292개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이나 지역 공약을 뺀 201개 공약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갖춰졌는지,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개 공약 가운데 완료되거나 이행 중인 것이 85개, 42%입니다. 축소나 후퇴 60개, 미이행 41개, 폐기된 공약이 1개, 절반이 넘는 102개 공약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아직 평가하기 곤란한 공약 14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정치쇄신 공약은 4개 모두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검찰개혁은 4개 중에 하나만, 정부개혁은 8개 중에 하나만 이행 중입니다. 지난 1년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 뭐 이 부분 사실상 정권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지 않으면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봐요. 분야별로 지난해 점수와 비교해봤습니다. 장애인과 교육 분야에서 점수가 올랐고, 특히 보육이 포함된 여성 분야는 공약의 60% 가까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와 주거 분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공약 이행이 후퇴했습니다. 평가 결과별로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공약 미이행과 판단 보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각각 13개와 29개 감소했습니다. 대신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공약은 지난해보다 20개가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수가 10점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에 폐기되거나 축소 후퇴한 공약도 지난해보다 22개나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공약 점수는 높아졌지만 마냥 기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판단 보류라든가 미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저 비율로 그 축소 후퇴라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이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축소 이행될 확률이 저 가능성이 있겠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공약 점검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3년도 공약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